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캠텍팀의 대국인데요. 일단 2국, 속기대국에서는 먼저 부암 곰소소금팀에서 포인트를 올려갔어요. 네, 그리고 장고대국은 한창 진행 중인데 아마도 미세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3국이 더 중요해지겠죠. 3국은 왕천신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장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는 한 판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김혜림 선수가 어느덧 마지막 철기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네요. 철기 4번 남아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3국도 역시 속기대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의 김혜민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왕천신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왕천신 선수의 100번이 되겠고요. 왕천신 선수는 오늘 낮에도 이 4개 도시 대항전에서 대만 여자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지금 또 1국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또 네. 대국에 임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검토실에서의 밝은 모습을 봤으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피로도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3국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첫 척수는 화점이 되었네요. 김혜민 선수도 지금 이 한국 여자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고 맏언니입니다. 김혜민 선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한 3, 4살 이때부터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항상 네, 어리게만 느껴졌었는데 벌써 김혜민 선수도 지금 저와 같은 30대라는 게 믿을 수가 없고요.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네. 왕천신 선수는 제가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중국 기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 독특한 포석을 즐겨줍니다. 지금도 느낌이 오네요. 네, 느낌이 오죠. 그리고 한때는 한 2년 전쯤에는 흙을 잡으면 뭐 외목, 고목 그리고 이런 곳에다 두는 포석을 한참 이제 실험적인 포석을 많이 뒀어요. 굉장히 실험적이네요. 네, 그리고 작년 두 선수의 대국에서도 김혜민 선수가 첫 수를 화점에 두고 두 번째 수를 이쪽에 두자 그때도 바로 방향은 다르지만 걸쳐갔었거든요. 그만큼 이 유행 포석대로 두는 것을 좀 기피하고 초반부터 약간 변칙적인 스타일, 변칙적인 포석을 즐겨둡니다. 네, 사실 포항 포스코캠텍의 왕천신 선수는 후보 선수거든요. 네. 오늘 근데 3국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검토실에도 와 있지만 김은성 선수가 네, 3주 전 선수죠. 포스코캠텍에 네. 반면에 곰소소금팀은 후보 선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만큼 또 이 세 명의 주자 선수들을 더 믿고 있는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왕천신 선수가 두어가는 포석은 아마 지금 손길로 봐서는 뭐 두어 본 경험이 있거나 연구가 있거나 지금 그런 느낌이죠. 귀의 실리보다는 변과 중앙 쪽을 좀 중시를 하겠다 이런 보석이고요. 네, 왕천신 선수 약간 손끝이 경쾌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흑번을 잡았을 때 외목, 고목 그리고 중앙 쪽에 이제 두는 포석을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흑번을 주면 거의 모든 이 시합에서 그 포석을 사용을 했고 네. 물론 그 포석으로 매판 이길 수는 없죠. 매판을 이긴다면 대단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판 승리를 거두면서 그 포석에 또 이름이 또 붙었었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화제가 됐었고 왕천신 선수의 이 별명이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 애칭이라고 해야 될지. 그 왕천싱의 그 싱이 별 성자를 쓰거든요, 네. 한문으로. 그래서 그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도 싱싱이라고 불립니다. 싱싱. 아, 네. 싱싱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보석이 싱싱류라고 아.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었고, 네. 그래서 한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왕천싱 선수의 별명이 붙은 보석이네요. 네. 이렇게 색깔 있는 바둑을 두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네. 자, 그리고 또 우상 쪽에서 한칸 뛰었죠. 오늘 뭔가 또 보여주겠다라는 왕천싱 선수의 아주 독창적이자 과감한 한수입니다. 왕천 선수는 검토실에서 웃을 때 모습이랑 지금 대국할 때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네요. 항상 웃는 모습만 보다가 지금 모습을 보면 화난 줄 알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뭔가 오늘 대국에 임하는 각오가 얼굴에 또 내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봐온 김혜민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평소 모습을 보면 참 온순하고 또 이 뭐랄까요? 지금 이제 국가대표팀의 맏언니인데도 오히려 동생들이 언니를 귀여워합니다. 아, 그런가요? 동생들이 언니를 귀여워해서 뭐 성대모사도 하고 아. 놀리고 그래도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런 이제 착하고 우수한 성격인데 바둑은 보면은 아닌가요? 네, 바둑을 보면은 이렇게 거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그것이 네. 바둑 기풍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김혜민 선수는 본인의 성격과는 좀 다른 기풍을 구사하네요. 네. 왕천싱 선수도 좀 공격적인 걸 즐기는 기풍인가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변을 중시하고 중앙을 중시하는 기풍은 실리로는 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실리 부족을 공격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만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투 바둑을 많이 두게 되겠죠. 지금 벌써 한 15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판에 이 윤곽이 흑 실리 또 백의 이제 중앙 지향적인 것이 벌써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왕천싱 선수는 이렇게 모양을 한껏 벌려놓고 상대가 침투에 들어온다거나 하면 공격해서 전투를 일으키고 뭐 이런 기풍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3국 돌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네. 왕천싱 선수도 아주 다재다능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고 악기를 다루는 데도 능해서 뭐 그런 행사 같은 데서 이런 악기를 타는 가야금 비슷한 악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의 악기를 켜는 모습도 보인 적이 있고요. 왕천 선수는 이 세계 여자 대회에서도 성적을 많이 낼 만큼 한국 선수들이 좀 무서워하는 여자 선수이기도 하죠. 중국에서의 이 여자 기사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위, 4위 뭐 이 정도라고 봐야겠는데요. 역시 유재행 선수가 있고 또 왕천싱 선수, 루이 구단, 루이 나웨이 선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리허 선수 뭐 이 정도가 중국의 최상위권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왕천싱 선수 이 작년 성적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네. 중국에도 여자 바둑 리그가 있거든요. 중국의 여자 바둑 리그는 한 팀에 두 명이더라고요. 한 팀에 두 명인데 네. 공교롭게도 왕천싱 선수와 위지잉 선수가 같은 팀입니다. 중국 최강 팀 아닌가요? 네, 최강 팀으로 작년에도 우승을 이제 차지를 했고요. 왕천싱 선수가 작년 그 중국 여자 바둑 리그의 성적이 15승 3패더라고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올렸죠. 아 이거 다른 팀들이 너무 억울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위지인 선수가 또 네. 부강타스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위진 선수가 지난해에는 그렇게 기대한 만큼 성적을 내주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첫 외국에서 벌어지는 첫 시합이고 또 스튜디오 대국이라는 것도 변수고 전역 대국이라는 것도 또 큰 변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겠고요.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왕천신 선수는 용병 참가는 이번 2016 여자 바둑 리그가 첫 출전이고요. 네, 일단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상대가 또 김혜민 선수입니다. 네, 3-3 파워 들어가는데요. 이미 한 20여 수 지났을 뿐인데 오늘 바둑에 뭔가 예상이 되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스토리가. 지금 벌써부터 네. 뭔가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하는 두 선수가 벌써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서로 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뭐 전투하면 절대 피할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누가 먼저 불을 붙이느냐. 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가는 방법이 있기에 고민하는 건가요? 지금은 막는 수죠. 막고 젖히고 이쪽을 붙여간 다음에 흑이 아마 여기 씌우는 수를 계속해서 노릴 겁니다. 이 이후의 변화를 지금 백은 읽고 있고요. 삼국 왕천신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국과 동시에 1국 장고 대국 아직도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혜린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 장고 대국입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의 김혜린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김채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흙집도 여기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흙이 중앙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중앙 쪽 집이 많이 늘었고요. 백은 상변 우상귀 또 끊어 잡는 수까지 끝내기를 했고 이쪽도 백이 이었습니다. 서로 좀 흙은 중앙을, 백은 변쪽 끝내기를 차지를 했고요. 어느 정도 집의 윤곽이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전 형태와는 좀 사이좋게 큰 곳들을 한 곳씩 차지해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김혜린 선수는 네.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다섯, 김채영 여섯, 선수는 아직 세 네. 번의 초읽기가 남아 있고요. 지금 백집 먼저 한번 볼까요? 상변집이 41집이 났습니다. 40석집이네요. 40석집. 이곳이 46, 50, 54, 55, 57, 60, 61. 65, 66, 67, 72집 정도 백집이 났네요. 흙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2집. 제가 아까 100집 몇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비싼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덤미 아, 지금 흑이 여기를 끊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네요. 여기를 아. 네, 지금 조금 제가 이쪽 집을 전혀 안 샜는데 네. 여기를 막고 막으면 끊을 수도 없네요. 하나, 아, 지금 둘, 제가 셋, 여기를 두면 여섯, 끊으면 여기 자체로 네, 끊을 수가 있네요. 그럼 100집도 달라지겠어요. 네, 지금 여기도 제가 전혀 못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집으로 샀는데 네. 그 수가 있으면 100집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 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끊으면 뭐 간단하죠. 끊어서 위쪽 두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끊지 않을 수도 없네요. 끊지 않는 것은 뭐 선수로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끊어서 흑이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여기를 끊어 잡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바깥에서부터 조여서 이쪽 조이고 네, 따낸 다음에 또 이쪽 조여서 여기를 막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흑은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쪽이 있다면 여기 아까 제가 센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김혜림 선수도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냥 눈에 보이는 두 점 끊어 잡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제는 좀 전보다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그렇다면 100집이 약 70 정도 되겠네요. 이제 백이 선수를 잡게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끝내기 하고 이쪽도 이제 백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흔 끝내기는 이 우상귀 쪽 들어가는 수가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세한데요. 지금은 덤을 제하고도 미세한가요? 네, 지금 백은 중앙 쪽을 효과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도 하나, 늘어서 둘, 정리를 해두나요? 셋, 마지막 큰 끝내기는 넷, 이곳입니다. 이렇게 다섯, 된 다음에 계산을 여섯, 해봐야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들여다봐서 정리를 하네요. 역시 선수 정리가 가능한 곳이죠? 여기 지금 흙이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기 찌르면 이쪽 공배도 차고 중앙 쪽 공배도 차기 때문에 있거나 막거나 여기를 늘거나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어떻게 넷, 받아가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시간 네, 연장책을 쓰네요.
늘어서, 네, 늘어서 받았고요. 그렇다면은 늘어서 받는 수는 정수겠네요. 여기를 치받고 나서 이제 이곳이 가장 큰 끝내기입니다. 30초. 하나, 둘. 네, 김채영 선수 우상귀 쪽 큰 곳 역시 두어 가죠. 네, 김혜린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김혜린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부안 곰소소금팀의 검토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초. 네, 이국 속기 대국을 끝낸 이유지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방금 소진 받고 복귀를 하고 있죠. 삼국 부안 곰소소금 팀의 김혜민 선수입니다. 좌하쪽에서는 타협이 됐네요. 왕천신 선수가 복잡한 정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흑이 어느새 자귀생을 그러네요. 네, 완성을 했고요. 백은 우변 또 하변 이쪽 이제 모양을 아직 불확실하지만 모양을 펼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장혜영 캐스터는 지금 어떤 흑과 백 중에 선택을 하면?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흑을 잡겠습니다. 네. 아마 프로 기사들에게 질문해도 흑을 잡고 싶어하는 기사들 좀 많을 겁니다. 왜요? 우선은 이 형세 유불리와 상관없이 집을 많이 지금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심리적으로 좀 그렇죠. 안정적이고 이런 바둑을 이제 백으로 물론 잘 두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지금 흑은 사귀생에다가 변쪽 실리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흑이 실리로는 상당히 앞서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도 타계를 들어갔을 때 잡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쉬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이 또 왕찬신 선수가 판을 짜나가는 스타일이고요. 지금 둔 수는 김혜민 선수가 그냥 나는 실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세력도 견제를 해가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냥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이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덮어갔을 때 좀 흑이 약간 눌린 느낌도 주거든요. 지금 아주 당당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양을 크게 만들어갈 때 이런 수를 더우면은 조금 미워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미워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이제 백이 취할 수 있는 작전은 흑이 손을 뺐죠. 상변 쪽을 받으라고 둔 것인데 손을 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두어서 이 한 점을 공략하면서 이쪽 약점도 보는 여기서부터 아마 백이 좀 전단을 구해가지 않을까 싶네요. 상변은 그렇다면 두 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변화도일까요? 여기도 있겠고요. 뭐 좀 독특한 수로는 이런 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유로운 발상으로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것은 백에 걸리고요. 여기를 두텁게 해놓고 이제 이 흑 한 점을 공격하러 가겠다는 뜻이고요. 왕천싱 선수의 좀 자유로운 기풍, 자유로운 발상이라면 전 이 수도 왠지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작점이 기다려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3구 왕천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포항 포스코 캠텍의 모습입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2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부안 곰소 소금팀의 검토식입니다.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쁨의 웃음일지. 지금 제가 이 잠시 개가를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대국은 백을 쥔 김채영 선수가 지금 우세한 가운데 종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백의 선수로 끝내기를 결국 크게 받았고요. 중앙에도 마지막으로 네. 백의 손이 돌아오면서 네. 지금은 덤에 걸린 여섯, 모습이에요. 분명 김혜림 선수가 좀 유리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김혜림 선수가 중앙 쪽에 약간 매력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중반 이 하변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분명히 흙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장면에서 계속 중앙 쪽에 착점을 거듭했거든요. 중앙 하면서 결국 중앙 쪽에 집을 많이 짓기는 했습니다. 여기 네.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그 사이에 좌변, 하변 있는 수, 여기도 백이 막고 따내는 수까지 전부 이 변쪽 끝내기는 전부 백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지타산에서 흙이 좀 손해를 본 모습이에요. 중앙 쪽에 집을 얻었지만 반대로 또 잃은 것도 많았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고 보니까 이번 장고대국은 끝내기 자리도 얼마 없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김혜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도 좋은 끝내기죠. 백이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백이 먼저 한 점을 따내는 수가 남아 있었는데 역끝내기로 좋은 곳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아가죠. 우변 젖히는 것은 몇 집 정도가 되나요? 여기를 젖히는 그 우변 말씀이시죠? 여기 네 화살표가 네 네 우변 젖히는 수는요 백이 따내는 것과 백이 이제 한 점을 따내게 되면 하변 쪽에 또 백이 이어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백도 그곳을 당한다고 해도 역시 하변 쪽 끝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고요. 지금 흙이 막은 곳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을 두지 않으면 백이 이제 일선으로 건너가자고 젖히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앙 쪽 자충 차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되네요. 여기를 이제 젖히고 끼우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먼저
먼저 막아간다면 끼어가는 수가 안 듣는 거죠? 지금은 이제 끼어가면 바깥쪽으로 단수칠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김혜린 선수 끝내기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를 이제 젖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백이 그냥 따내서 둔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이곳을 백이 이어갈 수가 없는 형태였거든요. 이제 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이 따내게 되면 지금 따낼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따내면 흑이 이제 백을 놓고 따내기는 했지만 여기 없는 수가 또 남게 되는 거죠. 하변의 끝내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별다른 젖혀 있는 수는 아니었네요. 네, 이제는 백이 선수로 끝내기를 해가겠습니다. 지금 큰 차이는 아닌데 한 집 반 아니면 반 집 백이 남을 것 같네요. 그래도 굉장히 미세한 승부입니다. 하나. 아 그냥 따내죠. 따내고 이제 여기가 두 집짜리이기 때문에 따내고 끝내기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흑은 여기를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두네요. 아 당연히 그쪽으로 두는 거군요. 저의 역시 저의 끝내기란. 네. 그러면 약간 제 계산과 달라지네요. 이러면 집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안쪽으로 잡는 걸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잡아갈 때도 굉장히 미세한 차이였는데요. 근데 백은 모든 끝내기를 다 선수 지금 선수를 백이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끝내기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를 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는 다시 흙이 가할 수가 필요한 곳이긴 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뭐 끝내기 정말 다 주어갑니다. 지금은 그냥 네 백이 쉽게 끝내기를 해도 끝내기를 이제 하고 여기를 이어도 백이 남기는 국면이네요. 바둑이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결국 백이 여기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집 끝내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이 바둑은 반집 또는 한집 반, 뭐 백승이 유력한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냥 패를 이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삼국이 재밌어졌습니다. 승부판이 대가서에 커졌네요. 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이국 간에는 1대1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삼국, 속기 대국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일곱, 여덟, 아홉. 한창 우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상변에서도 흑이 자리를 잡았고요. 우변 쪽도 흑이 침투를 하면서 지금 중앙 쪽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일단 우변 쪽, 우중앙 쪽 백이 모양을 키워간 곳에서 김혜민 선수가 좀 타개를 하는 듯해 보이는 네. 거죠. 네, 아까 제가 왕천신 선수가 이 자리를 둘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네. 좌상기 쪽 모양이 결정되고 나서 날일자를 뒀네요. 날일자를 두고 이제 한칸 띈 형태거든요. 그리고 좌상기 쪽에서는 백이 치받은 장면에서 흑이 보통의 응수법인 입거나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쪽으로 고르셨습니다. 상당히 실전적인 수고 지금은 이쪽으로 하고 치는 수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성공을 하면서 상변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지금은 김혜민 선수의 실전적인 실리 작전과 또 왕천싱 선수의 이 외세를 이용한 공격 이런 흐름인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실리는 역시 흑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기생을 이어가고 있고요. 백은 이 공격을 통해서 아마 하변 쪽을 크게 부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변도 이 정도 집으로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됐고 상중앙도 큰 집이 날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끊어가죠. 끊어가면서 흑도를 바깥으로 몰면서 하변 쪽을 아마 한껏 부풀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정한 중반전의 시작이네요. 네, 두 선수 초읽기 1회씩을 사용을 했습니다. 40초 초읽기 4번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지금은 이제 흑이 먼저 어떤 식으로 흑말을 하느냐인데요. 지금 가장 쉬운 것은 한칸 뛰는 수 또는 어깨 짚어서 자연스럽게 흑말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김혜민 선수가 팀 이름에 걸맞게 지금 아주 짠 바둑 실리를 많이 차지를 해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왕천신 선수가 강철 같은 공격을 보여줄 것인지. 이야. 지금 표정은 찡그렸는데 네. 지금 가만히 달아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역습입니다. 그야말로. 네, 왕천시 선수도 몸을 앞으로 숙이게 네. 되죠. 이수의 의도는 이수도 아까 이유진 선수의 바둑에서 나온 약간의 미끼와 비슷한데요. 여기를 나와 끊어달라는 뜻입니다. 끊으면 이도를 움직이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를 찔러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바로 맞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흑의 지금 계책입니다. 보내나요? 김혜민 선수가 얼굴을 찡그렸는데 지금, 네. 네, 지금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지 표정이 모르겠네요. 표정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계략적인 좋은 선수로 보이거든요. 백은 이제 나와 끝는 수는 흑의 이 주문대로 걸려드는 수고 아마 아 그쪽부터 뿌리째 끊어가겠다는 뜻이네요. 백의 입장에서도 최강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연결 시켜주고 나중에 또 열붐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이수가 대약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 지금 그런 뜻 같고요. 흑도 이제는 다른 길은 없겠습니다. 연결을 해야죠. 네. 네, 연결을 해 갑니다. 아, 또 절레절레하네요. 김혜민 선수는 지금 두고 있는 진행이 좀 마음에는 들지 않나 봐요. 이어가기는 했는데 이 한 점 뜯긴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왕천진 선수의 표정이 그리 썩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 같지도 않거든요. 네. 네, 연결을 해가죠. 이제 흑은 약한 돌은 당장은 없어졌죠. 나중에 백이 이제 상변과 이쪽 연결고리가 약한 것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맛은 좀 남아있습니다만 당장 크게 공격당할 곳은 없고요. 이제 백이 어떻게 하변을 키워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변부터 키워갑니다. 네, 장고대국 이제 개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장고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흑이 45집. 흑이 45집이고 백은 40집. 반면 5집. 백이 한 집 반이네요. 아, 김채영 선수도 이 대국 어려운 구간이 많았는데 어려운 형세였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시 역전승을 이끌어냅니다. 1국 장고대국 보항 포스코 캠핑의 김채영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세리머니도 아주 상큼하네요. 네. 김채영 선수 승리를 하면서 이제 3국으로 승부를 길게 이어갑니다. 1국과 2국 모두 작년에 패했던 선수들이 서류고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포항 포스코 캠텍과 부안 곰소소금팀 1-1 상황입니다. 이 두 선수 이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솔기 사이좋게 3회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네, 백이 이곳을 둔 곳은 아주 좋은 곳이죠. 하변집도 막아가고 다음에 막는 것도 아주 큰 끝내기입니다. 막거나 여기 입구자를 가고 막는 것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지금은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한껏 집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끝내기지만 참 아픈 자리입니다. 1-1 상황에서의 3국 포항 포스코 캠텍의 완천신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팀의 김혜민 선수의 대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제 우스갯소리로 1-1 상황에서 이 두 선수의 3국을 보면 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이미 오늘 한 판의 대회 대국을 소화하고 나서
이 전역 대국을 또 치르고 있는 왕청신 선수거든요. 피곤할 만도 한데 뭐 아직 2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 때는 하루에 두 판씩 둬도 세 판씩 둬도 끄떡 없었거든요. 아, 네. 걱정 없겠네요. 네. 아, 우아기 쪽 모양은 항상 대국에 나오면 좀 어려운 변화도이거든요. 네, 대박형은 항상 어렵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흑돌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장 지키지 않아도 잡히지는 않는데 여기 공배가 허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 잡힐 수가 있고요. 우선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여기 뭐 계속 하나, 하변 쪽 경계선을 넓혀 나가고 있고 지금도 넷, 아마 다섯, 뭔가 하변 쪽을 다섯, 넓히지 않을까 싶네요. 남았습니다. 지금 네. 이쪽도 크고요. 좌하쪽도. 왕천신 선수 초읽기 2회 남았습니다. 좀 전에 큰 곳을 어디 짚어주셨죠? 네, 여기를 이제 늘어서 두느냐 아니면은 붙여서 좌변 쪽 맛을 노리느냐. 좌변을 둔다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흙이 넘는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상변 쪽부터 물어봅니다. 이렇게 받아준다면 지금 이쪽 차단하는 것은 안에서 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뭐 치중을 간다든지 해서 좀 흙을 괴롭히는 맛을 노릴 수가 있겠네요. 네, 상변 쪽 흙도 모양이 그리 깔끔한 곳은 아닙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늘었어요. 아래로 늘는 것이 꼭 지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이 중앙 쪽 대마가 차단되거든요. 지금은 단단하게 지켜두는 편이 나았을 텐데요. 그리고 계속 넓혀갑니다. 일단 붙인 교환 한 번만 해두고 나서 중앙 쪽 두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천원짜리가 딱 눈에 보이네요. 한칸지는 수가 부분적으로도 좋은 곳이고 네, 백 모양도 차후에 열범을 노릴 수가 있고요. 두 선수도 장구대국 돌을 넣는 소리가 들리고 있겠죠.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예상을 좀 짚어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스코어보다는 사실 삼국 들어오면서 이 바둑이 이제 본인들이 두는 바둑이 승부판이다라는 자세로 들어왔을 테고요. 또 그리고 사실 바둑에 집중하다 보면 뭐 뒤에 판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보다는 네, 바둑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사실 이국에서의 이우진 선수의 모습 집중력 참 대단했거든요. 네. 이번 삼국 두 선수의 집중력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역시 천원 네, 그 자리 한칸 뛰는 수 아주 좋은 자리죠. 네, 천원 자리 김혜민 선수가 주어가니까요. 약간 왕청신 선수가 대세 좀 뺏긴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대국 내용 자체가 두 선수가 처음에는 불꽃 튀기는 전투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잔잔하게 흘렀어요. 이수는 역시 네 이수를 지금 보고서 준 겁니다. 여기 날일자는 당장 중앙 쪽에 집을 붙이겠다는 수가 아니라 여기 파고드는 수를 노리고 여기 날일자를 둔 거거든요. 두 선수 모두 40초 초읽기 2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30초 하나,
또 두고 절레절레하네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김혜미 선수는 표정으로만 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구 내용이 또는 형세가 여의치 않다. 이런 표정만 봐서는요. 근데 지금 바둑 내용은 사실 팽팽하거든요. 그게 실리로는 아직도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백이 찔러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물어보죠. 제가 이 아래로 넣은 수가 좀 어땠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를 붙였을 때 상면 쪽을 받는다면 여기 차단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중앙이 그만큼 백이 끊어왔을 때 아직 미생이라는 뜻입니다. 끊는 수가 가능해진다면 이 중앙 쪽 변화도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렇죠. 위로 늘었으면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데 김혜미 선수는 몇 집이라도 실리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하나, 둘, 박진승 선수는 중앙 쪽에서부터 모양을 정리하면서 이쪽에 이제 본인의 허점도 효과적으로 방비를 하자 칼을 뽑기 전에 자신의 약점부터 우선 돌보자. 이 칼이라는 것은 좌변 쪽 맛을 노리는 것도 여기 젖히는 수도 언제든지 이제 백의 노림이기 때문에요. 그런 수들을 결행을 하기 전에 상변 이 모양 정리를 통해서 좀 단단하게 모양을 정비해 두자라는 뜻이고요. 모양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수 자체는 백이 득이죠. 중앙 쪽으로도 득이고 흑의 집 모양을 약간 없애기도 했고요. 30초 하나 젖혀가나요? 계속 그쪽에서 뭔가 그쪽에서부터 스토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잡힐 돌은 아니겠습니다만 흑도 응수하기가 쉽게 응수가 떠오르는 곳은 아니네요. 단수쯤에 이제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깔끔하게 두 눈을 낼 수 있느냐 좀 살더라도 바깥쪽을 두텁게 해주고 악수를 두어주고 살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왕천싱 선수가 이제 바둑 스타일이 이렇게 좀 상대를 압박하고 또 두터움으로 옥죄어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수법들은 쉽게 떠올리기가 어려운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대의 이 모양을 찔러 들어가고 옥죄어 들어가고 압박해가는 이런 수법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김혜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받아가기 좀 어려운 곳인가요? 살기만 하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그 과정에서 바깥쪽에 약수를 두면서 하나, 백을 두텁게 해주기는 싫은 장면이죠. 셋,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이 끊는다던가 하면 점점 여기가 벽이 되거든요. 원래는 약간이나마 약점을 노릴 수 있던 자리들이 벽으로 변해버리면 그만큼 나중에 젖히는 수 또는 좌변 쪽 돌파하는 수 강력해지는 겁니다. 왕천싱 선수가 확실히 이런 이 초반에 이 변 위주, 중앙 위주의 포석을 짰잖아요. 네. 사실 그런 포석을 도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일반적인 기사라면 상대에게 실리를 먼저 다 내어주고 변 쪽과 중앙 쪽을 중시하는 바둑을 두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그 이후의 판을 짜나가기가 어려운데 역시 좀 본인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네요. 그 이후에 두터움을 이용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판을 짜나가는 솜씨가 자기만의 자기 색깔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개성 있는 바둑 오늘 대국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미 선수는 중앙 쪽 백을 단단하게 네. 해주지 않으면서 네. 안전하게 맞아. 살아가는 방향을 맞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 사는 수 자체는 이렇게 두면은 살긴 살거든요. 사는 수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는 뭐 있는 수도 선수로 듣고 있고 상당히 백이 두터워졌죠. 살도 좀 붙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잡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교수는 약간 버틴수예요. 지금 왕천식 선수가 그대로 받아줄까요? 아, 그냥 그렇게 쉽게 네. 처리하네요. 사실은 이수 지금 다수친 수로는 뭔가 좌변의 사중 공작을 통해서 전체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쉽게 처리를 합니다. 이 정도 처리로만 해도 백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흙이 상변에서의 이 사는 형태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마지막 30초. 아, 왕천 선수 하나, 잘 둘, 풀어나가고 있네요. 네, 두터움을 이용해서 네, 상대를 다섯, 압박해가는 솜씨가 이것이 싱싱류인가요? 네. 김혜미 선수는 계속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죠. 상변이 이렇게 시달릴 돌이 사실 아니었는데 뭔가 백이 이렇게 압박해오는 수법들을 좀 네. 간과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스텝이 꼬였을까요? 네. 여기 이제 상변에서의 처리는 백이 아주 훌륭하게 잘 두었습니다. 그리고 흙도 좀 두텁게 두지 못하고 얇게 응수한 의미도 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밖에 없다면 좀 괴롭죠? 이수의 의미는 막으면 호구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막지 않고 백이 여기 끊었을 때가 괴롭네요. 따내는 수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는 수를 넘는 느는 수는 넘는 수를 본 건데 지금은 끊게 되면 단수 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전체가 잡혀버려요. 아, 상변에서 흙이 너무 괴롭게 당했는데요. 손을 옮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여기는 이미 백이 처리가 잘 됐고요. 부수입까지 남았습니다. 지금은 흙은 상변에 상당히 좀 괴로운 삶을 전체가 잡히진 않았지만 상당히 괴로운 삶을 살게 됐고요. 근데 문제가 또 좌변 쪽이란 말이죠. 네. 마지막 30초 두텁게 두텁게 정리하죠. 저런 수를 두는 걸로 봐서는 지금 왕천식 선수는 황세가 잘 풀렸다,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정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해두어도 네. 하변 이 백 모양의 흙이 깊숙하게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라면 하변의 집, 우변의 집으로도 지금 흙의 실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가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단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따내서 이제 백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면 이제는 아까 같은 이제 이 석점이 뜯긴다던가 하는 수는 없거든요.
네, 상변 쪽을 이제 살아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중앙전을 둘 수가 있겠네요. 근데 상변에서는 자체로도 좀 많이 당해서 아마 김혜미 선수는 조금 비관을 하고 있겠습니다. 형세에 대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중앙 쪽 두 터키 가해수를 해둡니다. 네, 승리를 거둔 김채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자, 이제 3국이 진행되고 있고 검토실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네, 1대1 상황 승부는 3국으로 가려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